손삼아. 서린이 길을 알려줄 거야. 오케이. 난 자비로우니까. 아디다스 옷을 입고 눈누를 한 모습이군요. 누나 귀엽지. 누누 서포터가 예전에는 정말 인기가 많은 서포터였는데 광고기 시작한 누누인데 멸종 위기에 처한 누누. 맞아. 멸종 위기야. 요즘 가끔 보여요. 아주 근데 요새 다시 가끔 튀어나오고 있어. 보여 누누. 예전에는 진짜 W가 너프되기 전에는 캐틀 누누 누틀이라고 누틀 누틀 정말 많이 보였는데 이제 W가 끌어오르는 피가 너프되면서 한동안 그 모습을 감췄던 서포터입니다. 뉴뉴뉴뉴뉴. 하지만은 이제 다시 나오게 됐어요. 가끔 나와. 귀여워. 뭐 장점이요? 잘 안, 라인전부터 보겠습니다. 뭐 장점이요? 잘 안 죽는다는 거지. 보여줄게요. 누누 서포터 장점 이번 게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누누가 1레벨 자원길 찍어가지고 라인을 미는데 아 우리 편 트위치가 2렙 갱으로 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렙에 2를 찍었습니다. 원래는 Q를 찍고 라인 밀면서 2렙을 먼저 찍어요. 트위치가 너무 무리하게 갱킹으로 와서 못 잡는다 이거. 어 힘들죠. 상대편도 알죠. 트위치가 개볼 거라는 걸. 불패했으면 됐는데 좀 별로 같다 갱이. 좀 실패했습니다 이번 갱. 갱 별로 같은데요? 정글이 좀 망했죠. 우리 카정당한다 트위치. 1렙에 내가 뭐 알리스타처럼 Q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슬로우밖에 없다고. 일단 스타트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 누누 서포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나. 누누만의 장점과 뜯어먹으면서 피를 관리하는 누누만의 특성으로 라인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시죠. 이거는 누누지. 그래 이게 바로 누누예요. 가서 올 필요 없어. 미드갱만 가. 아 따가. 트위치 정글은 미드갱이 정말 좋지. 날 잡을 순 없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타곤이 아직 스택이 안 찼다. 타곤아 먹어야지. 타곤산 스택이 찼을 때 미니언을 잡아먹게 되면 아, 타곤산도 터지고 피도 차고 라인 클리어도 되고 일석이조죠. 아 따가 따가. 그 다음에 짤짤이로 아이스볼트를 날려줍니다. 누누의 패시브 같은 경우는요 평타를 7대 치면은 패시브가 다음 소모되는 만화가 공짜입니다. 그래가지고 평타를 최대한 많이 때리는 게 좋아요. 원래 누누 라인전은 그냥 붙어가지고 칩니다. 계속. 근데 방금 전에 그 트위치 때문에 살짝 꼬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나의 누누 서포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스 볼트 일명 눈덩이 선마랑 W 선마가 있는데 저는 보통 눈덩이 선마가 좋다고 생각돼요. W 너프가 좀 심해가지고 상대편의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깎는 눈덩이 발사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누누누누 발진 좋고요. 멍청한 놈. 멍청한 놈. 아 한 대. 아깝다. 한 대 레알 아깝다. 아이고 아깝다. 아 누누를 모르시는 분들은 누누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케이 멍청한 놈. 누누누 이게 바로 누누죠. 센데 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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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누누야 지금. 누누누 누누 아이스볼트 멋있는데? 너무 잘하잖아 이거 누누. 누누맨 This is 누누. 누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스킬 아니 진리를 화나게 하지마. 큰거 다칠걸. 누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스킬 설명을 드리면은 누누의 이 눈덩이 발사는 이동 속도만 감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공격 속도까지 감소시킨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 자꾸 볼래님 100점 또 진리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응? 감사합니다. 가자 아따 막살내로. Thank you. 날 잡을 순 없지. 미친 바텀바 쌍버프야 좀 터졌다. 오케이. 귀엽죠 친구들이. 가자 누누 누누. 누누가 은근히 좋습니다. 은근히 귀여워 누누. 서포터로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루시안 쌍버프면은 요즘 챌린저 티어에서 누누 서포터가 아주 가끔 나옵니다. 누누의 그 더블 공속 감소랑 이속 감소가 정말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스킬 중에 둘 다 감소가 되는 삭제됐어요.
누누가 지금 왜 좋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신의 무력화 같은 경우나 고추장 기타 그 공속과 이속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스킬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너프 당했어요. 둘 중 하나 사라집니다. 네, 누누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 둘 다 감소시키는 스킬은 누누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누가 좋은 거죠. 쓸만해. 특이하게 쓸만합니다. 특히 원딜한테 정말 유용하죠. 상대편 원딜에게. 누누하니까 스노우맨이 생각나네요. 오락실에서 많이 했는데. 아이스. 아이고 씨. 나설 수 있나? 아이스. 아무튼. 아이스. 아이고 씨. 나설 수도 있네. 아, 거리가 안 돼. 하지 말자. 왜 이렇게 짧냐 거리가. 알았어. 나설 수 있어. 아이스 볼트 좀 쏘시고 하는데. 미안해요. 나설 수도 있어. 너. 오케이, 라인전 압살하죠. 좀씩 6입니다. 6대 다이브 치면 돼. 아이스 볼트 한 마리 더 먹으면 6인데. 오케이 고추장. 이 끌어오르는 피 누누의 W를 6이다. 일명 죽인다. 통칭 고추장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용도 배웠죠. 일명 고추장이라고 말해요. 공격 속도 올려주고 이동 속도 올려주는 W 버프를 일명 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왠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고추장이라고 해. 저도 왠지 모릅니다. 손에 고추장 발랐다고. 고추장 장갑 아시죠? 노가다 좀 해보신 분도 알 겁니다. 고추장 장갑. 내 이름 누누예요. 반가워. 고추장 장갑이라 그래요. 고추장. 고추장 맞다고 합니다. 누누? 고추장 줘. 야, 누누 이번엔 오스카 추천해내는 건 간만에 봤는데. 누누 여기 숨어있습니다. 귀엽게 귀엽고 깜찍하게 오자마자 스노우볼 발긴다. 뭐야 방풀인가? 어떻게 알지 이거? 이거 모를텐데 이걸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있지 임마. 나 누누 누누 정글도 빠르죠. 누누 버프 컨트롤도 편해요. 누누 서포터가 누누 버프 컨트롤도 편합니다. 가자. 이게 바로 누누 서포터지. 어? 헐. 무빙. 멍청한 한 대도 안 맞죠. 이 정도 무빙도 못 피할 것 같나. 이게 바로 무빙 클래스죠. 잘하는구만. 나를 맞추려는 거는 챌린지 정도 찍고 와야 날 맞춰라. 아! 아디오스! 가자, 누누. 그래. 멋있다. 뉴뉴뉴. 뉴뉴뉴. 젤리를 화나게 하지 마. 분명 후회할걸? 분명 후회할 거예요. 뉴뉴. 너무 눈부셔서 못 보겠구만. 뉴뉴뉴. 젤리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난 누누니까. 아 잘해. 진행 잘한다 임마. CS 다 먹어주고요. 아그님 당했습니다. 누누가 이렇게 은근히 쓸만합니다. 일단 탱도 되고요. 공격 속도 감소가 정말 좋죠. 보티오를 왜 계속합니까? 솔레 할 거예요. 솔레 가자. 보자 한번 누누야. 뉴뉴뉴뉴뉴. 절대 영도. 아 잘 피했는데. 뉴뉴뉴뉴. 뉴뉴뉴뉴. 어? 아 뭐가 좀 아쉬운데 내가 봐도. 누누가 아쉬운보다는 르블랑이 좀 아쉬워 진짜. 근데. 야 진짜 대박이었는데 전멸로 그 구체 피하면서. 절대형도 넣고 눈덩이 던지면서 완벽한 다이브 각이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누누 플레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무리였나? 다시 한번 보죠. 뉴뉴뉴뉴뉴. 여기서 누누가 눈덩이를 다 던져요. 그래서 이가 날라오죠. 이를 전멸로 피합니다. 너무 전멸을 멀리 탄 게 좀 있어. 좀 타워 바로 옆에 타가지고 절대형도를 맞췄어야 됩니다. 절대형도! 절대형도 좀 안 들어갔어요. 뉴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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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네. 클래식 위치가 살짝 아쉽네. 어 뭐야? 뒤로 들어갈. 룰랑 괜찮여. 궁이 너무 안 들어가네. 룰랑이 딜이 약했어. 인제스에는 오픽인 걸 까먹었어. 르블랑이 르블랑 오픽이네. 괜찮아. 그건 뭐 미안한 게 아니다. 내 실수야. 내가 파악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구만. 응. 하고 있어. 아 무빙 좋아. 오 예스. 무빙 좋고. 무빙 잘하는데 누누 고추장이 이소까지 증가시켜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 남 탓이라뇨. 내가 말했잖아 내 탓이라고. 아 방금 내 탓이다. 그래 내 탓하면 내 남 탓이라니. 가자 뉴뉴뉴뉴. 아 죽었다. 간지나 눈썹부터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써요 눈썹. 일단 가장 요즘 중요하다고 여기 있는 버프 컨트롤이 전진 또! 풀차지! 젤리를 바라게 하지마. 구나질걸? 좋거든요 누누가. 허리를 화나게 하지마. 뉴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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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되지 않는다. 깔끔하고. 어 잘해. 깜짝이야. 재밌어? 누누 완벽해. 누포터 굉장히 쓸만한데 누포터. 다음 판도 누포터가 쓸만하긴 해요. 누누서부터 괜찮은 것 같은 건 내 착각인가? 좋아 보이죠?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아 먹어. 맨날 나오진 않지만. 센데? 세답게. 맞춰봐 피해줄게. 아 따가워. 괜찮네. 상대방 푸킹 위주죠. 제라스, 제이스, 카딕스. 아 세다 얘네 푸킹 너무 좋아요. 스 조합인데 푸킹이 정말 좋은 푸킹 너무 좋아. 벨코즈까지 푸킹 4인방이네. 쎄 생각보다 강해. 푸킹 4인방이라 상당히 셉니다. 껄끄 없이 좋아하지. 등작살난다. 역시 푸킹 조합이라든지. 오케이 고. 세긴 세요. 왜 이렇게 세 푸킹. 아 누누가 못 버티네. 절대 장벽은 누누가 버티지 못해. 오케이 트위치 찍찍이 고원. 아 우리 편들이 좀 잘하네. 도끼를 만들자. 우리가 미드 모였으면 이겼는데 우리 편이 없었어. 미드 모였으면 이겼죠. 우리 편이 다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맵은 안 보이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빠네. 안 죽어 누누가. 딜도 되고 말이야. 누누가 잘 안 죽는 게 커요. 와 근데 라인 클리어 너무 빠르다. 라인 클리어가 타워 깨야 되는데 타워 못 깨. 여기서 깰 수가 없어. 누누 몸빵 대신 해주고. 무지팀 초콜릿 감사합니다. 누누가 맞아. 기본 스펙이 좋아요. 누누가 요기를 만들자. 스킬이나 다른 게 좀 약한 대신에 기본 스펙이 좋습니다. 추가 효과 골렘과 도마뱀. 맞다 누누 골렘 먹어야지. 효과가 있어. 잡아먹기 까먹고 있었어요. 효과 있는 걸 까먹었어. 체력이 늘어나. 골렘 먹어야지. 골렘 먹으면 체력이 늘어나고요. 골렘 먹어야 되는데 나. 유령 먹으면은 기동 효과가 늘어나고요. 효과를 까먹고 있었어. 도마뱀 유를 먹으면은 추가 마법 피해가 그치. 됩니다. 세 가지만 먹고 먹기가 유지되면은 정말 세요. 골렘 먹어야지. 골렘 레이스랑 골렘 먹어야 돼. 골렘 먹고 올게. 골렘 먹고 반갑습니다. 그럼 10시 넘었는데 추 한 번씩만 유령 먹어주고요. 유령 하나 그래. 유령 먹으면은 이소거. 어 따가 못 먹겠다 이거. 아 뭐야 이거. 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대박 같은데. 보였나요? 유령 먹으면 유령 먹으면은 트위치를 이소거. 정확히 맞춰. 날 맞추려고 했나. 어 따가 못 먹겠다 이거. 나 맞추려고 했네. 그냥 나 맞추려고 했네. 피치가 정확히 맞아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내가 우연히 안 건가? 골렘 방풀은 아니고요. 골렘 먹어야 되는데 방풀은 저렇게 못해요. 아 너무 세다.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골렘 못 먹겠다. 시간이 안 돼.
골렘은 포기. 네, 이속 엄만. 방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BJ분들이 그러는데, 그건 재미를 위해서입니다. 저 정도는 한 7초가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아, 포킹이 너무 쩐다, 이거. 아, 포킹 개쩌네. 일단 킬댓은 우리 편이 앞서는데, 상대편이 조합이 개차나가지고, 포킹 때 포킹 조합이 무기에 보임 세거든요. 골렘 먹으면은 버프 지속 시간 동안만 늘어납니다. 이겼다. 전멸궁으로 한 2분 정도 전멸. 버프가 유지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지. 우리 미안해. 젤리야. 절대 오늘 좀 잘못 썼다. 와, 지금까지 전멸궁 하려고 했는데 만화가 없었다. 이런 실수도 교훈이 되는 거죠. 좋았어. 괜찮아. 이제 누누가 어그로 잘 끌었어요. 오케이, 고. 절대형도 깔아가지고 얘들 쫄았어. 반하게 하지 말라 했지. 곧. 이렇게. 알았어. 가자, 누누야. 개쫄아도 이게 바로 패기 전멸, 몸통 박치기 누누. 괜찮게 했어? 패기에 쫀 거지, 이미. 오, 루시오! 고추장 줬는데. 이퀄리브리엄이었다. 고추장 줬는데, 왜? 안 생겨. 루시안 이퀄리브리엄 지렸다. 골렘 뜯어먹어야 돼, 한번. 골렘 뜯어먹고 피치고 온다. 골렘을 뜯어먹어야지 이렇게 아래 버프가 생깁니다. 버프 보이시죠? 몸집이 커졌습니다. 체력이 10% 증가해요. 몸집이 커지고. 내 이름은 누누야. 누누누누. 누누누. 네, 누누야. 누누누. 몸집 커지면 체력도 커져요. 유령을 뜯어먹으면은 이속어 이속이 증가됩니다. 유령 효과 뭐 있지? 파충류 파충류 뭐 오케이 뭐 야 루시안 고추장 줘야 돼. 야 루시안 뿌띨. 루시안 아이디가 양악용 아이디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이아 원티어인데 양악하고 있어. 챌린저란 소리겠죠? 루시안 짱 쎄. 잘한다 루시야. 잘하네. 아니야, 괜히 양한용이 아니야. 잘하네. 뭐? 염들 여기는 뭐 플래티넘 골드 실버가 아니라 다이아 원입니다. 살려주고요, 타곤산으로. 잘하는구만. 용가 은근히 쓸만해, 진짜로. 용가자. 어, 피가. 튀어. 네, 루시안 캐릭이 원래 저렇게 잘하면 세요. 바로 도망가도 되겠어요. 여기 절대 용도 깔리면은 뭐 답이 없기 때문에. 원딜은 딜을 못합니다. 그림을 마구 때려. 누누야. 누누의 공속 감소 버프가. 아니, 디버프가 너무 강해. 누누누. 아, 거리가 안 돼, 누누. 고추장 줄래, 고추장. 고추장 줘라. 오케이, 과. 오케이, 힐락 좋았는데 안 된다. 르블랑이 살짝 조금 아쉬웠죠. 고추장 워시가 왜 안 들어가지? 고추장 잘 바른 것 같은데. 행복한 롤입니다. 야, 이거 맞아. 용 용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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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먹고요 한번. 야, 빨리 와 트위치. 홀드 스님 300죠. 감사합니다. 공방 해주고 뜯어 먹고요. Thank you. 열혈 재입서 감사해요. 이게 바로 누누. 깔끔하죠 누누. 제리를 화나게 하지 마. 분명 후회할 걸. 누누. 하고 있어. 방템만 가죠. 그냥 방템만 가. 누누야. 방템만 가면 된다. 누누. 추천아버지만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추천과 즐겨주기 한 번씩만 부탁해요. 다음 뉴뉴. 그래 뉴뉴뉴 뉴뉴뉴. 행복한 롤입니다. 누누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요새 대세가 잘 안 죽는 서포터예요. 생존기가 좋은 거. 누누는 잡아먹기와 기본적인 피통을 이용해서 생존기가 됩니다. 상당히 안 죽죠. 아이스 볼트. 그다음에 이 아이스 볼트 눈덩이 던지기가 상당히 좋아. 아이스 볼트 유뇨 공허의 지팡이인. 뭐라고 하는 거야? 유뉴뉴뉴 누누 추모가 정말 좋아요. 눈덩이 한 대 딱 맞으면은 죽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공허의 지팡이라고 왜 하는 거야? 볼트 유뉴뉴뉴 유뉴뉴 하이스 볼트. 아우 뉴뉴 하이스 볼트 말아 죽으유. 하이스 볼트 뉴뉴뉴. 어 너무 심취했다 임마. 세다 뉴뉴. 너무 심취했어. 진정해 진리야. 아 제일 센데. 진정해. 추천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나이스.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이거는 됐다. 냄새가 나는데. 뉴뉴뉴 뉴. 그냥 깔고. 잘았지 잘았지. 뉴뉴 아이스 볼트 뉴뉴. 아이스 볼트가 은근히 아파요. 귀찮고. 아 따가. 일단 느려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열받고 공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원딜들은 2차적으로 열받습니다. 벨코주가 자존심 싸움하다 망하는 거죠. 누누 앞에서 못 도망갑니다. 누누누누 누누누 누누누. 네 아이스 볼트에서 도망갈 수가 없죠. 누누 가자 누누. 누누 멋있는데. 어 누누 벨코주 바로 먹나? 이상한데? 애들 어디 갔어? 바로 아닌데? 반지나 뉴뉴뉴뉴뉴. 아이스 에이지 한번 갈기면 끝나는 겁니다. 아이스 에이지 일명 통칭 먹어. 아 절대 용도를 아이스 에이지라고 합니다. 누나 은근히 좋아. 가자. 아 위험해 위험해. 여기서 또 망하네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 안돼. 아이스 에이지. 얘들아 너무 오버한다. 오늘 나 포킹에 너무 많이 맞았어. 야 너무 깊게 간다. 전투 자체는 이기는데 여기서 트위치가 너무, 너무 깊게 갔어. 너무 두드려 맞았어요. 내가 몸빵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두드려 맞았어. 와 그 지게서 누누 누누누. 이길 수 있다 누누야. 마음 가다듬고 해. 안돼 안돼 제압도 있어. 오케이. 아, 유시안이 그 틈에도 제이슬 죽여줘요. 친구들 게임 아직 안 이겼어. 진정해. 진정해. 아직 안 미나 진정해. 간다. 느낌 조합이라서 진짜 너무 세다. 한타가. 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 리븐 템이 어떻길래 히드라? 거기 춥다고. 왼쪽 무슨 제품이냐고? 자 큽니다. 일단은 됐어? 골렘이랑 파충류 먹어야 돼. 일단 체력을 맞다. 늘리기 위해서 골렘 한번 뜯어먹겠습니다. 누누한테 중요한 게 잡아먹기 효과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버프가 여기 하나씩 있죠? 버프 하나? 버프가 골렘 먹다 보면은 이렇게 없죠. 효과가 나옵니다. 위처럼 효과가 파충류. 나와요. 세 가지 효과가 파충류 있습니다. 하나 먹어줘야죠. 파충류 이석어. 이게 파충류 아마 파충류고요. 이쪽이 골렘. 누누 깨알 버프를 잘 이용해야 돼. 골렘은 추가적으로 파충류 먹으면은 이속 업이 되고 체력 먹으면은 이 버프 세 개를 유지하는 게 정말 도마맨. 좋긴 한데요. 바론 먹으면 바론이 골렘 바론 버프는 무조건 유지해야 됩니다. 도마맨. 골렘 버프가 체력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바론 도화맨이겠지? 먹어보자. 도화맨이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데 바론? 바론은 무슨 맛인지 한번 맛을 본 누누였습니다. 그다지 맛은 없군요. 베어 그릴스 줄 알았어. 오케이. 누누 최소 베어 그릴스였죠. 바론까지 먹어보고. 누누누누. 누누 아이스 볼트.
아이스볼트 한 대 맞으면 도망을 못 가. 8진까지 있으면 아예 못 도망가죠. 아이스볼트! 그리고! 이거 안 잡아? 아이스볼트! 야, 지목하게 할게. 뉴뉴뉴뉴뉴. 일단 지목하게 합니다. 집안들이 오면 쭉 잡는데, 본진을 까고 있어, 본진. 그 다음에 아이스 에이지 한번 깔아줍니다. 아이스 에이지. 본진을 까고 있어서 그래. 아이스 에이지! 뉴뉴뉴뉴뉴. 근데 이번에 아이스 에이지는 쟤는 터진 적이 없어요. 올. 원래 내가 막을게. 누누 내가 막을게. 누누. 가자 가자 가자. 원래 그 누누의 궁극기 절대 용도 아이스 에이지를 아이스 에이지를 이용하려면은 집에 갑시다. 정글 쪽에 싸우는 게 좋아요. 와, 나 힘들다. 정면 싸움은 좀 끝낼 수 있었는데 안 통합니다. 누누는 잘 피해. 암정이 멤버님께 배달 감사합니다. 이거 조개 가야죠. 조개 가야지 않나. 체력 올려주고 이걸로 가자 누누. 물론 부품이 나도 마셔야지.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국물 좀 잘못 쓰긴 했어. 근데 궁각 아, 또 버벅거려. 왜 이렇게 버벅거리네. 죄송합니다. 휴먼처럼 보여요? 가자. 용이 드래곤이 파충류 아닌가? 누누는 부시 안 했으면 안 보여요. 드래곤이 파충류가 아닌가 보네. 날 잡을 일단은 이속부터 업그레이드. 근데 용도 일단은 그냥 드래곤이어서 파충류 버프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골렘 한번 뜯어 먹어야지. 체력이 올라오거든요. 절대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영도입니다. 절대 온도라니요. 절대 영도예요. 안 보입니다. 부시 안에서. 아이스볼트 맞으면 못 도망가죠. 고추장 발랐어. 좋았어. 벽에다가 바르면 안 돼요. 영정 당하니까. 손에 발라주세요. 야, 아트럭스 세. 아이스 볼트. 못 도망가지, 누누한테. 게임을 끝내도록 할까? 내 그 고의를 보여주마. 유시안이 우문이 살아있어. 아이스 에이지!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이겼네요.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거야. 완벽한 누누 플레이구만. 뉴뉴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뉴뉴뉴. 아주 깔끔했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2분간 화장실 타임 갖고 바로 다음 교실 새 남자의 얼굴 번외편 들어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